네, 혼동하기 쉬운 표현.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관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관사. 네. 관사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 용어로 정관사, 부정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영어 단어 중에 앞에 어가 붙을 경우가 있고, 더가 붙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없어요. 한국말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혼동되는 게 이 관사가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관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떨 때 어를 붙이고 어떨 때 덜을 붙이나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기초 영어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요걸 좀 알아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네. 그 사람이 나보고 이제 이별을 얘기를 했어요. 이별을 통보했어. 네.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렇죠? 떠내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가라. 이 세상에 뭐 남자가 혹은 여자가 너 하나뿐이냐. 가라. 아주 쿨하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경우는 안 돼. 너밖에 없어. 그렇죠. 너 아니면 난 죽어.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못 가, 못 가. 막 이렇게, 응? 직발과. 예, 그렇죠. 바지 가랑이 붙잡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별이.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어와 더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는 뭐냐 하면, 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구상에 반은 남자, 지구상에 반은 여자. 그게 어예요. 어딜 가나 있는 게 어야. 꼭 너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그렇죠. 이게 어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네. 이게 어예요. 그냥 하나의 이런 의미입니다. 네. 더는 뭐냐면요. 더는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에 그냥 하나야. 너 하나. 하나. 나한테는 너 하나밖에 없어. 그게 더. 그게 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와 더의 그 차이만, 개념만 먼저 좀 파악을 해 놓으시고 들어가시면 외우지 않으셔도 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단어 앞에 이제 어를 붙이면은 돼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단수, 복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꼭 그거를 따져줘요. 따져줘. 네. 그래서 단수일 때는 하나의 이러한 표현을 붙여줘서 단어 앞에 어를 붙여줍니다. 이게 철칙이야. 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냥 흔한 하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를 붙여줘요.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어가 붙을 때가 있고요. 언이 붙을 때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보통 자음, 단어 앞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어를 붙여주고요. 뭐냐? 우리가 박스, 상자. 박스 앞에는 a box. B는 단수입니다. 네. Girl 그러면 앞에 a girl. 그렇죠. 한 명의 소녀. 이런 네. 뜻이에요. Desk 그러면 책상. Desk. D는 자음이죠? 네. 그러니까 뭐 있어요? A desk.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냐? 지금 B나 G나 D는 자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국말은 아야오요우유. 그거에 해당되는 게 영어에서는 아에이오. A, E, I, O, U. 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어가 아니라 언을 쓰는 거예요. 네. Old man 할 땐 앞에 한 명의 old man, 어를 쓸까요? 언을 쓸까요? An old man. 그렇죠. 네. 앞에 A로 시작했으니까. 네.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 있죠? 네. Apple. 그 앞에는 어를 쓸까요? 언을 쓸까요? An apple. 그렇죠. An apple. 그죠? 네. A니까, 몸이니까. 우리가 달걀, egg라 그래요. E로 시작했어요. 앞에 뭘 쓸까요? An. 그렇죠. An egg. 그죠? Egg. 그 주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우산 한번 볼까요? Umbrella. 앞에? An umbrella. 그렇죠. U니까 언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별 끝. 끝.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또. 예외가 있어요. 네. 자, 어렵지 않은데 잘 따라오세요. 무슨 얘기냐. 똘복구 우리가 그 영어 하다 보면 한 시간 그래서 한 시간 그럴 때 hour 이런 표현을 hour. 쓰죠. 네. 그럴 때는 앞에 단어가 h로 시작을 하죠. 네. 그런데 한 시간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a hour 그래요? an hour 그래요? an hour. an hour 그래요. 그렇죠. h가 자음인데도
on hour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 H가 아무래도 묵음. 그렇죠. 우리가 묵음, 즉 네.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자음 처리를 그 우리가 모음 처리를 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O로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네. 우리가 뭐 hour 이러진 않죠, 그렇죠? 한 시간, 네. hour 이러진 않죠. 그래서 on hou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약간 예외니까 그냥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죠. 네. 하나만 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university. 대학교죠? 네. 하나의 대학 그럴 때 어를 쓰나요? 언을 쓰나요? 어 유니버시티 원래는 네. 언이 맞아요. 그렇죠. 유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 또 어 유니버시티 이렇게 씁니다. 네. 왜 그러냐? 아까 umbrella는 U지만 발음이 어였죠? 어. University 발음이 U죠? 네, U. U는 I, A, E, O, U 거기 안에 U는 E 플러스 U가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뭐 어려운 문법 용어로 뭐 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U가 U대로 발음될 때는 그냥 A University, A Uniform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것도 네. 예외입니다.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네. 알겠어요? 그 혼동하신 분 굉장히 많아. 알겠죠? 네. 그러면 어는 일단은 쓰임새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나라는 뜻이에요. 너 없어도 또 있어. 그렇죠. 그냥 흔한 하나야. 네. 그걸 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더로 잠깐 넘어와서요. 더를 잠깐 또 한번 볼게요. 더는 하나라 그랬죠? 하나.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 네. 태양, 썬은 또 있어요? 하나죠. 하나죠? 네. 그래서 sun 앞에는 더를 붙일까 안 붙일까? 붙이죠. 붙인단 말이야. The sun.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지구. Earth. Earth. 지구는 당연히 하나죠. 하나죠? 네. 뭐 또 다른 지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앞에 더를 붙여서 the earth 이렇게 얘기해요. The earth. 그럼 뭐 달, moon은 앞에 붙일까 안 붙일까? The moon. 그렇죠. 네. 이걸 외울 필요 없잖아. 그렇죠. 하늘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하나죠. 하나죠. The sky. The sky.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세상도 그냥 하나의 세상이죠. 네. The world. The world.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미국을 우리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앞에 더를 붙여요. 그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코리아는 더 코리아 그러지 않죠? 네. 두 개요. 그냥 코리아. 아니 뭔? 코리아는 그냥 코리아라고 코리아, 그러죠. 네. 그럼 왜 미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붙여요? 미국은 51개주? 네, 네. 그렇죠. 그거로 모여진 하나의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의거를 강조해 위해서 미국은 더를 붙였습니다. 그 수많은 그러니까 필리핀도요. 필리핀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The Philippines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리핀은 왜 그러냐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야. 그렇다고 들었어요. 섬이 엄청 그쵸? 많다고. 그래서 그걸 네. 하나로 묶어준다는 개념에서 더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를 간혹 붙여주는 건 뭐냐면 네.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를 붙였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외가 아니라 그 의미가 정확하게 그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단어마다. 네. 그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명사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자, 똘복군도 지금 저걸 보고 있고 나도 저걸 보고 있어요. 네. 소금, salt 그러면? The salt. 그렇죠. 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salt야. 이건 하나, 그렇죠. 하나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대상.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Would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얘기하죠. 네. 밥 먹다가. 소금 좀 건네주세요. 네, 그럴 때 너도 보고 있는 나도 보고 있는 그 소금이란 뜻이에요. 더 그래서 더 소울. 그렇죠. 네. 의미 알겠죠, 죠? 네. 예를 들어서 아 그 매니저 좀 불러봐. 매니저하고 좀 얘기를 해야 돼. I need to speak to the manager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매니저 한 명이잖아. 그렇죠. 알겠죠? 그 지정된 매니저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도 누구나 말을 하는 사람이건 말을 듣는 사람이건. 특정하게 알 수 있는 단어일 때는 그냥 더를 붙여주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네. Please close the door 그러죠. Please close a door 이런 문장 못 봤죠. 그쵸, 못 봤죠. 네. 그러면 어떤 문을 닫으라는지 없는 거야. 다, 문 하나만 닫으면 돼 아무거나. 의미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Please close the door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특정할 때
지칭할 때 더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The top. The top. The end. 알겠어요? 네. 어, 뭐 the right, the right, the left. Left. 더를 붙여준다. 네.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누구나 위치를 알 수 있을 때는 더를 붙여주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더를 쓰임새가 있는데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제 사무실은 이 블록 끝에 있어요. My office is at the end of the block. Of this block. 그럴 때 네. 위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t the end of.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할 때 the top, the left, the right 이럴 때도 더를 써준다.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네. 기준으로. 알겠어요? 그걸 좀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이게 제일 혼동되는 건데 자 나무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ere is a tree. 그렇죠. There is a tree 그러죠? 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의 나무를 봐봐. Look at the tree. 그럴 때 왜 덜을 붙여요? 그럴 때 왜 덜을 붙여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 우리가 아는 그 그거니까. 그렇죠. 자 네. Look at a tree 그럼요. 네. 나무 하나 그냥 봐. 오케이 끝 이거야. 네가 저 나무를 보건 나는 이 나무를 보건 상관없는 거야. 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수많은 나무 중에서 in our garden이에요. 우리 정원에 있는 그 나무 한정을 뒤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럴 땐 반드시 덜을 더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look at the tree in our garde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수식해준다. 수식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덜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I need a pen 그러면요. 어, 나 펜 하나 필요한데. 네. 어떤 펜인지 몰라. 그렇죠. 어? 어, 무슨 뭐 어떤 상표인지 그건지 몰라. 근데 I need the pen 그럼 뭐야? 나 그 펜 필요하다는 뜻이야. 네. 알겠습니까? 네. I need the pen on the table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 지금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그 펜이 필요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 pen, the pen. 펜 앞에는 어를 붙이나요? 덜을 붙이나? 이런 질문은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렇죠. 뒤에 뭘 보면 아니까. 이해했죠. 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를 붙이냐, 덜을 붙이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문장이 제일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다른 건 사실 뭐 그 뭐 태양에 붙이냐, 또 뭐 달에 붙이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또 많이 회화해서 쓰지 그쵸, 않잖아. 네. 그냥 유일무이한 거에 붙인다 생각하시고요. 일반 명사를 더 많이 쓰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어떨 때는 어를 붙이고 어떨 때는 덜을 붙이나요? 그건 규칙은 없고요. 그렇죠. 한정된다. 딱 누구나 가르치는 거다. 뒤에서 한정되는 딱 틀을 줬다라고 할 때는 덜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려다가 또 뭐 회화에서 많이 쓰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악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다 조금씩 할 줄 알아요. 어 진짜로? 뭐 어떤 거 많이 해요? 드럼도 한번 배웠었고요. 아 진짜로? 기타도 배웠었고요. 보기가 다르네? 바이올린도 배웠었어요. 아 진짜로? 네. 바이올린까지? 네. 다 안 맞더라고요. 꽤 유복했구나. 어?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때랑 다른가요? 또 어릴 체험하면서 괜찮아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막 약간 이런 그래요? 네. 아주 잘했네요. 더 잘했어. 악기는 덜을 붙입니다. 더 잘했어. 이거 배우세요. 이거는 혼동 네.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플레이 피아노 그러지 않고요. 플레이 더 피아노. 네. 그죠? 네. 플레이 더 기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기는 덜을 붙이고요. 자, 그다음에 예외로 항상 덜을 붙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절대 붙이면 안 돼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뭐냐면 더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는 외우고 안 외우고 이게 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혼동되는 건데 네네. 지금 오늘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당연한 건데요. 덜을 붙이지 않는 단어. 매일 하는 거 있죠. 점심, 아침, 그렇죠. 저녁, 그렇죠. 밥 먹는 거. 그거 굳이 덜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매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다 그러면 그냥 have lunch, have breakfast, 그렇죠. have dinn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알겠죠? 네. 그러니까 I had lunch with my girlfriend today. 오늘 나 여자친구랑 밥 먹었어. 점심 먹었어. Have the lunch 하지 마세요. 이거는
회화에서 많이 쓰는데 더 런치, 더 디너 하신 분들 꼭 있어. 더 브렉퍼스트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누구나 다 아는 여자친구 앞에 있는 그 점심을 얘기해요. 그래도 이거는 붙이지 마. 좀 알겠어요? 매일 먹잖아요. 점심 뭐 특별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밥 먹는 식사는 꼭 덜을 좀 빼주세요.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회화에서 쓰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회화 쓰는 거 뭐냐면 또 그 여행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데 역 얘기할 때 역도요. 선생님 역은 하나인데 역은 하나지. 그렇죠, 하나죠. 근데 이거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더를 쓰지 않아. 우리가 서울역 그럴 때 서울 스테이션 그러지 더 서울 스테이션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네. 그냥 서울 스테이션입니다. 서울 스테이션.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역에도 더를 붙이지 말라. 알겠어요? 이 버스 서울역 가는 버스입니까? Is this bus bound for Seoul Station? 이렇게 얘기를 한단 네. 말이야. 그럴 때 더 서울 스테이션 하지 마세요. 그냥 서울 스테이션. 역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거. 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데 그냥 여행용이 많이 나. 얼핏 보면 알겠지만 공원 앞에서 더 안 씁니다. 파크요? 그렇죠. 공원? 센트럴 파크 그러지 더 센트럴 파크 안 써.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이거는 제가 가르친 입장이니까 이런 거 설명드리는데요. 미국 가서 회화할 때 뭐 더 센트럴 파크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고 막 그러지 않죠. 틀렸다고 그러지 막 그러진 않아. 그냥 다 알아듣는데 회화상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깜빡깜빡하니까 네. 이제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제가 그렇죠. 설명드린 겁니다. 네. 역 공원에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We'll go to Central Par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Central Park 아마 안 들어봤을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덜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좀 기왕 알아주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죠 사실이죠. 그쵸. 기억나지? 네. 근데 까먹어서 제가 한번 그냥 네. 넣어놨어요. 오늘 포인트는 어와 더 개념만 알아두시면 맞습니다. 그거로 100%입니다. 네. 100%.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예외. 지금 예외하다 보니까 이것도 악기하고 혼동인데 악기는 붙인다 붙인다? 붙인다. 꼭 붙인다. 네. 운동 경기도 안 붙여. 그쵸? Play baseball. Play baseball. 안 붙이죠. 그렇지, 안 붙이죠. 네. Play the baseball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려고 마시고요. 그냥 play baseball 이런 거 하나 딱 기억을 해. 감겨 있으니까. 그렇죠. 아, 좀 이상한가요? 표현이. 안 좋아요. 이런 거 붙어 좋아. 있으니까. 네. Play the piano.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딱 기억을 해 놓으시면 굳이 뭐, 아, 운동이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언어로 외우세요. 언어로. 네.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그 부사구 쓸 때요. 뭐 다음 주 그죠? 뭐 next week 더를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씁니다. 안 써요. 네. 아, 본 적 없죠? 네. 지난주 last week 안 쓴단 말이에요. 네. the last week 쓰지 않죠. 그죠? 네. 그치? 어색하죠. 그래서 next 뭐 last 이런 단어일 때도 더를 쓰지 말자. 다음 여름 next summer 그럴 때 네. the next summer라는 건 안 씁니다. 안 쓰죠. 네. the last summer도 안 쓰죠. last summer. 이거 혼동 이거 되게 혼동 많이. 네. 알겠죠? 네. next year 내년 last year 작년 네. the last year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죠. 네. 더를 쓰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들. 그렇죠. 특히 시간 이런 거는 굳이 더를 쓰면 좀 어색해요. 그렇죠. 그래도 굳이 없는 늘 내년이잖아. 그렇죠. 내년 후에는 또 그 이후에는 또 내년이고. 그러니까 네. 꼭 덜을 쓴다는 게 좀 어색해. 작년도 매년 작년이지 작년 작년. 그렇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next나 last 단어일 때도 덜을 쓰지 않는다. 제가 왜 이 단어를 굳이 설명하냐? 이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 그래서 설명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부정관사, 정관사, 쉽게 말하면 어와 더의 개념만 지금 설명, 그것만 좀 알고 가세요. 알겠죠? 네.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영상을 보시던가 해놓고 그냥 아 운동 경기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거를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쵸. 그냥 중요한 건 일반 동사일 때 아까 펜 이런 거. 네. 그죠? 펜인지 더 펜인지. 그렇지. 네. 그거일 때 어를 쓰냐 더를 쓰냐 이게 사실 오늘 굉장히 제일 큰 공부입니다. 네. 그 혼동되는 걸 제가 설명드렸어요.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